네, 한편 이번 월드컵 기간 축구 팬들의 건강 관리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경기가 모두 새벽 시간대에 집중돼 있어서 생체 리듬이 깨지거나 체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높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드컵의 열기가 점점 고조되면서 벌써부터 월드컵 증후군을 호소하는 축구 팬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열리는 월드컵 경기는 낮 시간 업무에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경기를 많이 좀 찾아보는 편이긴 한데 실제로 이제 새벽에 경기가 열리다 보니까 그거를 다 찾아보기는 조금 직장인으로서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실제로 1시 경기 이런 심야에 하는 경기는 보고 나면 다음 날 아침에 너무 또 피곤해서. 이미 몇 차례 심야와 새벽 시간 경기를 본 축구 팬들은 벌써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경기 시간이 새벽이다 보니까 아침에 회사 출근해서 조금 평소보다는 많이 피곤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 기간 축구 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수면 부족. 특히 한국 대표팀의 경기는 내일 오전 7시에 열리는 경기를 제외하면 23일 새벽 4시, 27일 새벽 5시 등 새벽 시간대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처럼 평일 새벽 시간에 응원을 펼치다 보면 신체 리듬이 깨져 낮 시간에 쏟아지는 졸음에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신체 리듬이 깨진 상태에서 수면을 방해하는 커피나 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 새벽 시간에는 그 소화력이 떨어지고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고칼로리 음식을 드시는 경우에는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가 있고 또 통풍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과거에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등 심장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축구 팬들은 응원에 너무 몰입하거나 과잉 흥분을 자제하는 등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KNN 박명선입니다.